광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 공개합니다. 동해 심해 유전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정부가 해외 투자은행을 대상으로 투자 절차 주관사 선정 이찰을 시작한다고 밝힌 가운데 글로벌 메이저 석유가스 기업이 투자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동해 심해 유전 가스전 관련 기업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석유공사는 다음 달까지 외부 전문가 검증을 거친 뒤 시추 지점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기업들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어제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에 또 대한거래 관련된 이슈 테마가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되면서 관련 종목들 많이 올랐죠. 자, 강유정 파트너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해볼 텐데요. 자, 뭐 대한거래 프로젝트의 아람코 이야기가 이름이 나왔습니다. 네, 석유 국영 기업인 이제 아람코뿐만 네. 아니라 지금 이탈리아 국영 기업인 에니까지도 지금 투자 설명에 참여했다라고 네. 해서 지금 해외 기업 역시도 이번 이제 시추 탐사에 같이 함께 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많이 만연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일단 이전에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도 검증 관련해서 네. 지금 참여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성이 20%라고 이제 봤기 때문에 지금 참여를 하는 것 같거든요. 네. 20%면은 꽤 평균적인 시추 쪽에서는 높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단은 이렇게 대형 유전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기술력도 없고 노하우도 없고 경험이 많이 지금 그렇죠.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 이런 기업들과 같이 함께 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관련 협업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바로 이제 조강권, 조강료에 대한 네, 부분이라고 그 볼 수가 나오더라고요. 있을 것 같습니다. 현행에서는 지금 12% 정도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와 같이 함께 협업을 해서 생산물을 생산을 하잖아요. 그럼 12% 수수료만 떼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외 가서 시추도 하고 탐사도 하고 또 생산물을 가지고 온 경험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수익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가지고 오는 양 자체가 30%밖에 되지가 않고요. 보통 해외에서 떼가는 게 한 80% 정도 이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 12%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손해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국부 유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에 대한 지금 좀 개정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앞서서 이제 우드사이드 쪽과도 같이 함께 그 탐사했을 때 네네. 그때는 이제 어떻게 나눴냐면 50대 50으로 나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조강권을 이제 손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좀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이제 12월의 첫 시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일단은 독자적으로 100% 지분으로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그 이후 이제 단계에 있어서도 이제 해외 기업과 협업 가능성이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테마가 하반기까지는 제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갈 가능성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11월에 첫 시추곡을 드릴 시빈 웨스트 카펠라호가 이제 국내에 도착하게 되면 12월부터 이제 들어가게 돼서 이제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이제 그 이전에 한 2, 3개월 전까지는 또 국내 테마 관련 종목들이 또 주가 상승세에 변동성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관련 디데이가 지금 어느 정도는 좀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슈들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우리 시청자분들이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지금 이제 뭐 아람코나 애니뿐만 아니라 또 다른 또 해외 유수의 기업들 역시도 또 협업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가 또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쪽에서도 해외 지금 투자은행 대상으로 해서 다음 달 말부터 투자 절차 주관사를 네, 선정하는 이찰까지도 지금 네. 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슈는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강권에 대한 부분들만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차, 3차 시추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같이 함께 나오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 대한거래 관련해서 단순 테마로 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계속 좀 끌고 가면서 추세적으로 대세적으로 좀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다고 보세요? 올 하반기까지는 일단은 저는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시장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테마가 석유, 가스, 에너지, 시추 관련돼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부 섹터가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시추 시점이 올해 말에 지금 다가오는 만큼 시추 관련 기업들이 특히나 조금 더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한거래 프로젝트 관련된 이슈가 어제 또 부각이 됐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어제 좀 움직였거든요. 고은별 앵커와 함께 주가 흐름 좀 체크를 해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어제 동해 심해 유전 가스전 관련 기업들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에서 상한가에 들어선 종목이 한 4종목 가량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두 종목이 동해 가스전 관련 기업이었습니다. 그만큼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게 특징적인데요. 대표적으로 연관 기업의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 13% 가량 강세를 보이면서 4만 4천 원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과거 동해 가스전에 참여 이력 사실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4%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고요. 5만 2천 원 선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섹터 내에서도 피팅과 밸브 관련 기업들의 매기세가 두드러졌던 하루였는데요. 화성 밸브 같은 경우에 16%가량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한선 엔지니어링도 상한가에 안착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1만 2천 원 선을 돌파했고요. 전일 기관의 매수세가 좀 유입된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SI리소스를 보게 됐을 때 상한가에 올라서긴 했지만 시가총액이 200억 원대에 불과하고요. 규모 자체도 동전주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테마성 움직임이 강한 종목도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대환고래 관련해서 변동성이 큰 종목들 어떻게 종목 선별을 해야 되고 접근을 해야 될지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관련 종목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환고래 관련된 종목들을 추려봤는데 뭐 어쨌든 뭐 너무 시총 작은 종목들도 있고 변동성 심한 종목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걸 골라야 되는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대환고래 프로젝트 수혜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뭐 골라보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가지고 포스코 왔고요. 인터, 네. 지난번에 이제 한국가스공사는 네네. 이제 if였었잖아요. 만약에 네. 이게 생산성이 있고 지금 경제성이 발견된다면이라고 가정했을 때 총괄 밸류체인을 담당할 수 총괄한다. 있다. 네, 네, 이런 이제 이야기로 제가 한국가스공사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하게 시추 관련해서 탐사, 개발, 생산 모든 지금 이력을 다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추 관련해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좀 가장 대장격 섹터 내에서는 대장격 역할을 하지 않을 라고 보고 있고요. 어디에서 경험이 있죠? 지금 미얀마뿐만 아니라 네. 인도네시아나 지금 동남아 쪽으로도 지금 관련해서 개발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미얀마 쪽에서 하고 있는 그런 개발 산업은 2000년대 이제 초반부터 진행을 해서 지금 이게 정말 이제 발견이 됐고요. 가스전이 발견이 됐고 그거를 탐사 시추 개발까지 해서 2021년도부터 투자금을 전부 다 지금 회수를 한 상황이고 지금 이제 4단계 개발까지 지금 들어간 상황이라서 지금 여러 이제 프로젝트 관련 이제 기업들과 같이 함께 또 협업을 해나가기 위해서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관련 기사 최근에도 이제 4단계 돌입했다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래도 지금 조금 더 이제 유력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난 이제 6월 21일에 열린 동해 가스전 사업 이제 비공개 전략회의에 참여를 일단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내 이런 관련 이력이 있는 또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참여 이제 또 추가적으로 시추하게 되면은 참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는 중소형주들 동해 이런 가스전 관련 종목들 네. 보면 거의 다 뭐 가스 밸브 만드는 중소형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가스 밸브도 역시나 시추랑 같이 이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가 지금 엮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시추 쪽에 직접적인 이런 이력이 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미얀마 쪽 조금만 더 이야기를 좀 네네. 진행을 해보자면 이 미얀마 가스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처음부터 지분을 한 50% 좀 넘게 가지고 갔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네 에너지 사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거의 매 분기마다 1,0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하드캐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금 미얀마 가스전 너무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뿐만 아니라 그 호주의 자회사 쪽 있는데 체넥스 에너지를 통해서 육산 가스전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호주 연방 정부의 환경 승인도 지금 통과가 된 상황이라서 2025년도까지 3배 정도의 증산 계획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전체적인 사실 이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많지만 에너지 사업 부문의 이제 비중이 한 50%에서 60% 정도 가져가고 있고 여기에 최근에 이제 조선 섹터도 지금 굉장히 또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LNG선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선박들을 이제 댈 수 있는 LNG 터미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LNG 터미널 사업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으면서 네. 지금 1,000억
3,0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현재 걷어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LNG 터미널 임대 사업 역시도 수역처 확보한 다음에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장기 계약 형태로 이루어져서 안정적인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캐시카우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보시고요. 또 과거 우리 한국에서의 이런 동해가스전도 과거에 함께 참여한 이력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관련 이슈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해 보시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심 종목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쨌든 최근에 4만 7천 원대에 좀 바닥을 잡고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고래 프로젝트 수혜주로 안정적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해드렸고요. 자, 신일섭 위원님은 그러면 이제 대한고래 관련 쪽 테마 어떤 종목 보실 겁니까? 네, 대기업을 소개시켜 주셨으니까 저는 중소형주, 작은 거? 소형주. 네. 네, 화성 밸브입니다. 밸브, 예. 자, 지금 피팅 밸브가 워낙에 좋죠. 그쵸. 일단 용접용 피팅, 태광 성광밴드가 투톱으로 나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로코리아, BMT, DK라 이런 게 개장용 피팅이거든요. 우리 개측기의 나침반같이 이제 시계 같은 바늘 달린 거 그런 것들. 거. 예. 그리고 화성 밸브는 이름에다 있듯이 밸브. 우리 이제 여행 많이 가잖아요. 여름 휴가 때. 항상 나가기 전에 엄마가 그러잖아요. 야, 밸브 잠궜나 확인해. 도시가스 밸브 잠궜나. 그런 가정에서 쓰는 그 조그만 손잡이 달린 것부터 보통 주황색, 오렌지색이죠. 아니면 정말 아까 전 공장에서 쓰이는 거는 이제 그 선장님 거. 네. 선장님이 마도로스가 돌리듯이 이렇게 큰 걸로 되어 있고. 어쨌든 잠그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왜 다 필요하냐면 지금 그 대왕고래가 포유류 중에 가장 큰 동물이라서 그걸 한 거거든요. 지구상에서. 네. 공룡이 이제 멸종했으니까. 가장 큰, 많이 있다고 해서, 예측이 된다고 해서 한 건데, 거기가 이제 석유보다는 가스예요, 가스.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LPG가 뽑아져 나온다고 하면, LPG가 들어올 때 우리는 무조건 한국가스공사를 통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배분해 주죠. 가스주는 솔직히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역대 최악의 사건에 연루되어서, 지금도 헤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회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틀리죠. 저희 집도 틀리고 친구네 집도 다 틀려요. 거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 그 배관을 통해서 우리 집에서 가스를 사용해서 밥도 짓고 온수도 사용하고 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밸브가 다 필요하고 피팅이 필요하고 크기의 차이나 모양의 차이는 있지만 조선이나 가스 뭐 이런 쪽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성 밸브 같은 경우도 거기에 얽혀 있기 때문에 소형주로서 조금 그 움직일 여지가 네. 있다. 지금 많이 움직이긴 했지만 네. 아직도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16,000원 부근이 이제 2018년도의 고점이잖아요. 네, 네. 이미 사실은 RSI상 75.90, 과열지표상 과열권에 들어섰기 때문에 네. 신규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만 지금 이 프로젝트가 조금 더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아까 말했듯이 로드쇼. 물론 그 투자 설명회가 거기서 적극적으로 왔는지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모았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경중이 중요하긴 하나 어쨌든 유력 기업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투자 설명회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이끌어가지고 만약에 실제로 뭐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여기서 더 폭발할 가능성이 있죠. 나오겠죠? 일단은 전고점을 당연히 그냥 상식적으로 전고점을 목표 주가로 해야겠죠. 그래서 16,000원 부근까지 어떤 슈팅 요거를 기대해보고 대신에 아까 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한국가스공사 같은 네. 대형주, 1등주가 먼저 가는 걸 보고 장그레의 꿈이 현실화되는 것이 저기 있잖아요. 옛날에 네. 대우 인터내셔널의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그거 못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1등주의 흐름을 보면서 소형주도 예, 대왕고래가 가야지 피래미들이 따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가 대왕고래고요. 여기는 약간 피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화성 밸브까지 어쨌든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뭔가 계속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러니까 주가 반응은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해보고 여기에서 저희도 수익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슈레이더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두 분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